안녕하세요. 나는 나와 다투지 않습니다의 작가 오윤미입니다. 저는 현재 괴산 산 아래 작은 집 깔리하우스라는 곳에 남편과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과거에는 간호사, 기업 교육 강사 뭐 이런 등등의 직업을 거쳐왔고 삶의 어떤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현존 라이프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인 깔리하우스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곳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상의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자신 안에 온갖 자신들을 괴롭혔었던 것들을 허용하고, 그리고 삶의 큰 힘을 믿고 내맡기면서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한 여정들,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제가 요가, 명상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요가, 명상을 수업하기도 하고, 또뭐 리트릿 같은 것도 운영을 해요. 그래서 바로 엊그제 토요일 날 저희 깔리하우스에서 리트릿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레이키 힐러 마스터이기 때문에 레이키와 관련된 작업들, 힐링도 하고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자신을 더 사랑하고 치유받고 힐링하는 방법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을 냈죠. 작가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회상을 해보면요, 굉장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이틀에 막 3시간 뭐 이렇게 자면서 정말 정신없이 일을 하면서 살았던 시간이에요. 일하고 공부하고 지역사회 나가고 정말 숨쉴 틈조차 없이 점점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것을 벗어날 다른 방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계가 왔던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 그 SF 영화 같은 거 보면 갑자기 온 우주가 막 무너지는 이런 그 그래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온 우주가 깜깜해지기 시작하고 뭔가 눈앞이 깜깜해지고 내 내면에 어떤 그 영혼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막 말라 비틀어져서 그 마른 낙엽처럼 숨을 쉴수 없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슴이 굉장히 답답했고 제 기억에는 정말 가슴을 부여잡고 그대로 쓰러졌었어요.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 안에서 어떤 빛이 반짝이면서 나좀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 죽어가는 나가 완전히 죽기 전에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각성 같은 거죠.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그냥 번개처럼 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었냐면 나는 정말 세상에서 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어떤 이상향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일적으로 굉장히 명강사라는 평가를 받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좀 진국이야 이런 느낌을 받고 일단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어떤 일 속에서 관계 속에서 뭔가를 계속 해내기 위해서 계속 그냥 달려갔었죠. 그게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뭐 그러면서 가치 있는 사람, 뭐 성공적인 사람이라는 어떤 뭐라죠? 상자에 무언가를 계속 채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달려왔었죠.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너무나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저를 가까이서 지켜봤었던 한 지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TV 드라마에 보면 어떤 차가 막 전속력으로 질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전화 한 통을 받고 갑자기 삑 돌려서 이렇게 질주를 하거든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이 갑자기 뉴턴을 하는 것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어요. 보면은 제가 뭘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계속 달려왔었던 삶이었고 쉼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하는 걸 멈춰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쉴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밖에 할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자그마한 교육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았죠. 문을 닫았어요. 살기 위해서 사업을 접은 거죠.
사실 손실이 어마어마하지만 그래도 그 손실보다 저는 제가 살고 싶은 게더 급급했어요. 그래서 문을 닫았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집 앞에 작은 산책로, 아파트 산책로부터 시작해서 놀이터를 걷고 동네를 걷고 작게 걷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제주도 올레길도 걷고 제주도 참 많이 내려갔습니다. 정말 많이 내려갔고요. 가장 많이 했었던 게 걷는 거. 그리고 더 확장해서 제가 그때 대전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전의 빈계산이라는 산을 굉장히 많이 등산을 했습니다. 산을 올라가고. 걸으면서 한 가지를 더 했었던 것은 그냥 내가 걷는 걸음 하나하나, 그다음 그동안 내가 지나쳤었던 어떤 주변의 소리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좀 듣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제가 명상이나 이런 것도 공부를 해봤을 때 그게 그냥 걷기 명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걷기 명상, 등산 명상, 이런 것들을 함께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몸을 이제 돌봐야 되는 거예요. 몸이 완전 만신창이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요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요가를 하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요가가 다시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요가를 다시 시작했고, 그리고 인스턴트 범벅으로 먹었었던 식생활을 좀 바꾸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생겨나니까 이제 좋아.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좀 찾아보자라는 어떤 여유가 좀더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줄수 있는 어떤 그런 영성적인 공부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죠.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나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정말 나는 정말 우연찮게 라마나 마하리시 책을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책을 한 권을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살아왔었는지, 그리고 어릴 적부터 사실은 저는 이제 좀 철학적인 질문들을 많이 던졌었거든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난 죽어서 어디로 가지? 뭐 이런 것들. 사람 죽어서 어디로 가지? 신은 있는가? 신은 있다면 신을 알고 싶은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과연 우주는 탄생은 뭐고 우주의 끝은 뭔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 답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아 그러면 내가 이 답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답을 정확하게 들은 건 아니지만 그 책을 통해서 느낌이 왔어요. 내가 그동안 덮어뒀었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라마나 마하리시가 얘기했었던 나는 누구인가라는 탐구를 정말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 가는 것을 계획하게 되고 그리고 인도에 가기 전부터 이제 그 변형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해요.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인도에 가기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가지고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다가 잠이 든 건데 잠이 들지 않은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은 자는데 의식은 뭔가 이렇게 묘하게 깨어 있는 그런 상태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말 하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우스 신이 호통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로 라마나 마하리시의 음성이라고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우레와 같이 저한테 던져졌고 그러면서 그 인도 아시람에 가면 예배를 드릴 때막 치는 종 같은 것들이 있어요. 막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셔버릴 만한 진동수를 가진 종이 있거든요. 그 종소리가 아주 크게 막 들려왔어요. 정말 온 우주에 쩌렁쩌렁 울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 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깨고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거울 앞에 가서 거울을 봤는데 그때 첫 번째 변화였어요.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분명 전데 저가 아니었죠.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그동안 거울을 보면, 아, 이 사람은 나다라고 여겼었던 그것들이 뭔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나로부터 뭔가가 이제 분리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에 갔을 때, 딱 도착했을 때 바로 그냥 집에 왔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왔다. 아, 나 진짜 집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의 모든 여정은 정말 내 안에 온갖 불편함과 그리고 진짜 이 상황에 충분히 불평불만을 할 만한 최악의 조건들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때 저는 굉장히 진지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상황이 내 안의 것들을 다 뭔가 제거하기 위한 축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정말 공용 화장실에서 정말 이렇게 씻으면서도 아,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계속 작업을 했었죠. 그 덕분일까요? 정말 은총의 순간들을 경험했는데 한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인도까지 갔으니까 명상을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잔뜩 몸에 힘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명상 오래 갔는데 그날도 명상 오래 어김없이 갔습니다. 앉아서 명상을 하는데 명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변 사람의 소리, 막그 덥고 막 그런 냄새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너무 짜증이 나서 도저히 명상을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시도하다가 그냥 포기한 거죠. 오늘은 명상이 안 되는 날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명상호를 나와서 라마나 마하리시 아시람에 가면 라마나 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라마나 마하리시께서 돌아가셨던 장소거든요. 그래서 엄청 큰 홀인데 그곳에는 거의 뭐 이렇게 그 우주의 집합체라고 볼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저쪽에서 경전 읽는 사람들, 뭐 오체투쟁하는 사람들, 잡담하는 사람들, 명상하는 사람들. 저도 그곳에 그냥 쉬러 갔습니다. 쉬러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대서 사람들을 쳐다보다가 이제 조금 마음이 긴장감이 놓여놨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눈을 감게 됐어요. 정말 이제 마음이 휴식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그냥 가만히 정말 노래가락 듣는 것처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소리가 지나가고 지나가고 어떤 소리를 알아차리고 지나가고 말 그대로 그냥 소리만 알아차리고 지나갔었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다양한 소리들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집에 갈 시간이라고. 예. 거의 한나절 동안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그 어떤 것도 자리에 일어날 수 없었고, 마음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지극한 아름다움 속에 잠겨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마음 자체가 일으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리던 누군가는 또 떠나는 게 느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자리에 계속 있었죠.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정말 또한 친구가, 옆에서 기다렸던 친구가 이제 저한테 정말 갈 시간이라고 저한테 알려줬고, 좀 여러 번 애를 썼어요. 왜냐면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여러 번 애를 쓴 끝에 눈을 뜨게 됐어요. 눈을 떴고 그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별빛 같은 눈물이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 영롱한 눈물이 뚝 떨어졌죠. 그때 느낀 건 아, 저 영혼의 눈물 같은 걸로 느껴졌죠. 그리고는 그 아름다움에 젖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숙소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너무나 놀랍게도 그 세계적인 그 구루로 많이 불리는 무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인도에 사상을 하러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 그룹이 그쪽에 이제 저희를 특별히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가서 각자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날 가면서 그 전날 제가 있었었던 정말 그 지극한 아름다움 속에 그냥 잠겨 있었던 그것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상태에서 나왔을 때 알았어요. 그냥 경전에서 얘기했었던 이게 뭐 사마디, 삼매, 뭐 이런 거라는 걸 그냥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었죠. 그래서 그 무지를 친견했을 때, 제 차례가 됐을 때 어제 있었던 얘기를 했고, 무지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거는 에고가 참나에 대해서 완전히 복종한 거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나요? 아루나찰라산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루나찰라산에 올라갔는데 그 아루나찰라산 꼭대기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올랐었던 사람들이
명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의 에너지가 이렇게 명상의 저절로 잠기게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산 정상 어딘가에 앉아서 저절로 눈을 감게 됐어요. 눈을 감았는데 이것 또한 규모를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아주 아주 거대한 전 우주적인 어떤 지극한 사랑의 에너지가 이렇게 몰려서 휘감아서 저를 이렇게 에워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넘어선 전 우주적인, 범 우주적인 어떤 그런 신성이라는 것들을 느꼈죠. 그리고 제 안에서 뭔가 녹여나는 통곡의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냥 완전히 신을 경험하게 된 거죠. 아, 이렇게 편재한 신이 늘 나는 경험했고, 늘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겉으로 보이는 뭔가는 달라지진 않았지만, 뭔가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똑같이 경전들을 읽었지만, 경전이 다르게 와닿았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했었던 경전들이 이제는 글자가 살아서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데 뭔가 좀더 선명해졌어요. 그전에 뭔가 뿌옸다면 굉장히 선명하게. 정말 이렇게 달라진 건 없는데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창문도 깨끗하게 좀 닦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그리고 훨씬 더 현존감이라고 하는 그 감각들이 훨씬 더 깊어졌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는 에고라는 개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부분 나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나라고 얘기하는, 보통의 우리가 나라고 얘기할 때그 나를 에고를 자신이라고 여겨요. 근데 그 에고는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한 가지 생각으로 비롯해서 나의 끝없이 일어나는 생각들, 감정들, 그리고 이 몸의 감각들, 그리고 나를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집합해서 나라고 여기는 어떤 개체적 의식을 말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진정한 신성, 참나 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런데 나의 본성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참나로부터 비롯되는 걸 알지 못하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살아가요. 우주적인 정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 지어진 정보들, 자신의 과거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들의 집합체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 더큰 힘이 있구나. 실은 내가 나의 이야기보다 더큰 무언가, 이야기 없는 세상 속에 진실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존재감 그 자체로 이렇게 쑥 들어가서 나야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에고가 참나에게 복종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야라고 주장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개체가 힘을 발휘하지 않는 거죠. 나보다 더큰 힘이 사실은 나를 살아가게 하고 있었구나 라는 어떤 그런 복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보통 조금 이런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 보면은 뭐 작은 나, 큰나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뭐 하위자와 상위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에고, 참나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거대한 바다가 있어요. 바다는 참나이죠. 근데 바다가 파도를 치고 그 위에 물방울들이 튀어 오릅니다. 이 튀어오르는 그 물방울을 에고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에고는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나요? 바다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럼 올라왔다가 다시 바다로 들어가는 이것들을 좀 자각하게 되는 거고, 나는 바다로부터 동떨어져 있어 라는 걸 하지 않고, 나는 사실은 상위자에 속해 있었던 거야. 나는 큰 나에게 속해 있었던 거야. 나는 진짜 신성에게 속해 있었던 거야. 진짜 나는 사실은 참나가 나의 본성이야. 뭐 이런 것들의 이해들이 찾아오는 거죠. 흔히 겪고 있는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대부분 두려움을 느끼고 분리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근원으로부터 동떨어졌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분리감을 느끼죠. 그리고 그 분리감은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함께 수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뭘 이야기하냐면 내 사랑을 잃어버렸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신 안에 분리감을 없애려고, 두려움을 만나지 않으려고, 그리고 사랑을 뭔가 이렇게 되찾기 위해서 뭔가 끊임없이 이제 외부에서 무언가를 충족하려고 하죠. 그래서 남편이로부터 그걸 충족하려고 하고, 아이로부터 충족하려고 하고, 일로부터 충족하려고 하고, 어떤 자신의 업적으로부터 충족하려고 하고, 뭐 돈으로부터 충족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들은 계속 충족해봤자 그것들은 채워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두려움이라는 건 내가 진정한 자신을 까먹은 거예요. 기억상실증 같은 거죠. 까먹으면서 저절로 생겨난 것들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어떤 사랑의 결핍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자기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진정한 자기 기억이요. 했을 때 그것은 사실은, 원래 있었던 거네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이 아니죠.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분리감이 아닌 전체성, 두려움이 아닌 어떤 안전함, 그리고 사랑 없음이 아닌 완전한 사랑, 뭐 보호받고 있음, 있는 그대로 완벽함, 이런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는 자기 사랑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근원인 참나는 늘 사랑 그 자체예요. 우리는 참나로부터 한 번도 떨어져 있는 적이 없죠.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있잖아요.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참나의 어떤 작용들인 거죠. 그런데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개체를 나라고 여기는 한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어떤 과거의 경험의 집합체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런 거죠. 바다에서 그 물방울이 튀어오르면서 이제 난 독립된 개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었던 분리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기 사랑을 잃어버렸어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대부분 에고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에고의 관점에서는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무언가로부터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착각한 것에 대한 시각을 되돌리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근원으로부터 태어났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을 하는 방법은 단순한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느끼는 어떤 두려움, 분리감, 내가 사랑 없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회피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감정과 느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먼저 직시하고 인정해야만 우리 이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좀 허용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비난해봤자 답은 없습니다. 그건 또다시 에고가 에고를 더 고립감으로 몰고 나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냥 웃는 거. 아, 내가 물방울이라고 착각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인정하고 허용해 주는 거죠. 결국에는 사랑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용하고, 그리고 더큰 삶이 답을 갖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좀 이렇게 움켜쥐었던 것들을 좀 풀어주는 것을 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우리의 기존의 어떤 자기 성장,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학습되어 온 것들은 지금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관점들이잖아요. 아, 지금 좀 잘못됐으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나는요, 과거의 집합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는요, 과거부터 현재의 집합체가 미래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지금의 내 자신을 인정하고 허용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단한 반석 위에 성을 쌓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자신을 외면하고 비난하고 모른 척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의 약한 부분, 나약한 부분, 아픈 부분들을 인정하고 끌어안았을 때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는 더큰 지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간다는 건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건데요. 즉, 지금 이 순간의 완전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되게 쉬운 예로요. 지금 컵에 차가 있어요. 있으면 굉장히 맛있는 차예요. 감사합니다. 오셨을 때 따뜻한 차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굉장히 더운 날입니다. 걸어오면서 굉장히 더웠어요. 우리는 이 찰나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난 지금 되게 더워요. 더워서 찬물을 마시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따뜻한 차를 줬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이렇게 더운데 뜨거운 차를 줬어? 라고 생각하며 지금 그 생각 자체가 이 순간의 완전함에 균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따뜻한 차를 준것 자체가, 지금 따뜻한 차가 이미 주어졌잖아요. 이 순간을 일체로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차 덕분에 저는 조금씩 마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 순간에 대해서 그대로 보지 않아요. 자신이 생각한 어떤 생각을 필터링해서 봅니다. 아주 단순한 예로, 어제 남편이랑 싸웠어요. 오늘 남편을 봅니다. 그럼 나는 누굴 보고 있냐면, 싸운 그 남편을 보고 있어요. 그럼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의 완전함을 보는 건, 어제 싸운 건 어제 싸운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새로 만나는 새로운 남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단순하고 소박한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현재로 가져오지 않는 것, 나의 이야기의 필터를 걷어내고, 지금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 가운데 굉장히 뭔가 은총 가득한 어떤 막 감격들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삶은 여기에 채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밋밋하고 담백한 빵을 있는 그대로 먹는 것과 같아요. 훨씬 건강하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더하거나 뺄 것도 없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좀 자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 안에 작은 감사함을 볼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순간에 그 무엇이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거라고 볼수 있어요. 이게 되게 미묘한데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허용한다고 해서 진취적이 되지 않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진취적이고요. 가장 성실하게 살아가요. 예를 들어, 아까 그것부터 얘기를 해보죠. 10억이 없는 사람이 10억을 갖고 싶어 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 좀 가보자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왜 10억을 갖고 싶나요? 라는 질문부터 던져보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10억이 필요하대 하면 나도 10억이 필요한가 봐 이렇게 생각해요. 그전에는 전혀 부족함 없이 살다가 옆에 친구가 멋진 테슬라를 끌고 오면 갑자기 결핍감을 느끼게 되죠. 이런 것들. 자기 중심의 스스로 만족감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만족감 가운데 여기서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어요. 더할수 있고 더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말 당신이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성공하는 방법을 가져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내가 왜 10억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10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표면의식의 생각들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사람이 10억을 원하는 것은 어쩌면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정말 10억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것들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게 진짜 내가 10억을 갖고 싶었던 이유였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10억까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그 사람 훨씬 더 삶이 풍요로워지고 자기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내 안에 우리 아마 흔히 얘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시크릿,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파동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금만 자기가 말할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그것이 얘기하는 진위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있는 진정으로 그러죠. 원하는 파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하는 파동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그것들이 나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인정하고 부족한 것을 내려놓고 풍요로움 속에 바라보는 것, 감사 속에 바라보는 것, 사랑 속에 있을 때 놀랍게도 그 풍요를 채워주는 방법들, 사랑을 채워주는 방법들, 감사를 채워주는 것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더 다양한 수단으로 자신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솔직해야 돼요. 이거는 조금 연습을 해야 되는 일이긴 해요.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신에게 정직하고 진실한 것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에게 계속 정직하게 물어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들을 좀 가져야 돼요. 자기가 좀 가능한 시간에 글을 쓸 수도 있겠죠. 내가 어떤 뭔가 필요하다라고 여겼을 때 내가 그게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막 그 사람들로부터 처음에는 아마 주입되어진 생각들을 쓸 거예요. 부모로부터 주입되어진 생각들, 문화적으로 주입되어진 생각들을 쓰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내 안에 더 들어가게 돼요. 아,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찾지 못해서 계속 직업을 바꿔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뭔가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하고 싶은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알지 못한 채 그냥 이거 이 일은 나한테 안 맞고 저 일은 나한테 안 맞고 그러면 계속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나는 나한테 정말 맞는 일을 하고 싶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직업만 계속 바꾸면서 가는 것들. 좀 더 돈을 많이 버는 직장, 조금 더 이름 네임밸류가 괜찮은 직장,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직장 이런 것들 찾기. 이게 자신이 모르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정직한 시간들을 좀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좀 보자고요.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지금 뭔가를 계속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바꾸려고 해요. 아까 얘기했던 거 솔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한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파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남편을 바꿀 거야. 나는 내 자신을 바꿀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이 사회를 바꿀 거야. 나는 내 자신을 바꿀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어요. 결국엔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거고 남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객관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여기지만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주관적인 세상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두 사람이 등산을 합니다. 한 사람은 등산을 하면서 어제의 걱정거리,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생각하고 내일 어떤 회의에 프레젠테이션 할 거리를 생각하면서 등산을 갔다가 내려와요. 그 사람은 과연 등산을 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또 한 사람은요. 등산을 하면서 들리는 새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스치는 봄바람을 느끼고 그리고 흙냄새를 맡습니다. 그 사람은 산 전체를 경험하고 온 사람이죠. 전자의 경우가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생각 속에 살면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태도이고 후자의 삶이 있는 그대로의 삶을 마주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계속 바꾸려고 하는 것과 바꾸지 않은 것과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 이제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네 라고 이제 정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세상에서 계속 불만스러웠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들여다보면서 결국 그 원인이 내 안에 있었구나. 내 안의 원인 때문에 내가 계속 나의 불행을 자처했구나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것들을 그냥 놓아버리는 거죠. 움켜쥐고 있었던 세계관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세상을 갖게 되죠. 아주 심플하게 주먹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몇 개가 될까요? 공기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손을 펴면 전 우주의 공기가 내 손에 들어오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이거는요, 엄청난 우주의 비밀인데요. 제가 원래 시크릿을 뭐 탐구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 안의 것들을 좀 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명상을 지속하다가 알게 된 건데, 명상을 계속 지속하는 건 어쩌면 우리가 형상의 세계에서 제로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 과정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계속 놓아주고, 놓아주고, 놓아주면서, 그때 집중 명상을 했었던 시기였어요. 어느 순간 어떤 내 안의 정신적인 구조물, 내가 꽉 움켜쥐고 있었던 정신적인 구조물, 정서적인 구조물, 감각적인 구조물들이 마음 안에서 다 계속 사라져가는 거죠. 사라지면서 정말 빛으로 가득한 순수한 공간만이 나타났었어요. 뭐 신이라고 해도 좋고, 그냥 근원이라고 해도 좋고, 그 공간을 만나는 순간 갑자기 제 안에서 한 생각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일어남과도 동시에 무수 구조물들이 막 만들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전체가 탄생되는 것과도 같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한 생각이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한 생각을 잘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더 들어가 보면, 우리 사실 생각 자체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었던 순수 의식의 빛, 그거 자체가 이 세상을 만들어내게 하는 근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이, 이 빛이 이 생각에게 생명을 부여해서 그 다음에 것들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생각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그 다음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한 생각만 했다고 그게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 인식하는 수준에까지 그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그 생각을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집중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내가 있다라고 느끼 그것이 진짜 경험적으로 느껴진다라고 느낄 만한 그 감정이 그 생각과 일치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이 3차원적인 행동이 그것과 일치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3차원의 세계에서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보면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더 쉽거든요. 결국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사건이란 상태인 거죠. 부유함이란 상태, 풍요함이란 상태, 감사라는 상태, 자유라는 상태, 기쁨이라는 상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이런 필터가 훨씬 더 깨끗한 이들은 그냥 각자 구독자분들이 다르시니까 나는 풍요이다라고 선언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게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풍요이다라고 하는 순간요. 온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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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들이 올라와요. 지금 내가 가진 돈이 없고, 지금 내가 뭐 찌질하고, 과거에는 풍요롭지 않았는데 지금은 될까라는 온갖 의심스러운 생각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풍요라는 생각이 결정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미 찌질함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오면서 풍요의 감정들을 느낄 수가 없죠. 당연히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시크릿의 책에서 말하는 게 원하는 미래의 어떤 상황들을 생각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있을 때 어떤 그 감정을 느끼라고 하는 거죠. 이것과 이거 일치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도 그것과 일치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감각도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LP에서는 그걸 모델링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실제 그것인 것처럼 행동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인 것처럼 행동하면 몸의 감각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몸의 행동,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일치됐을 때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어떤 그런 역접근의 방법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를 선언하고 상태를 경험하고 그리고 상태를 확신하고 그것대로 행동했을 때 그것이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의 나는요, 과거의 나의 집합체입니다. 미래의 나는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장 내일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거 정말 잘못된 거죠. 그게 참 그래요. 그 얘기했었던 테크닉만 그냥 겉핥기식으로 적용했을 때 나오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로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것부터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 사람들은 과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품백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뭐 그걸 살 여유가 되니까 사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명품백을 사는 것은 내가 과소비하는 상태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핵심인 거죠. 명품백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소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적절한 상태인가라는 것들이 중요해요. 이게 핵심인데 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네, 진짜 모델링.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의 상태처럼 행동하는 거죠. 겉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성공 확률이 희박할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나 그거 열심히 해가지고 됐는데라고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정말 성공하는 방법을 가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창조해내는 창조적 힘은 사실은 제로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죠.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잖아요. 얘기했던 어떤 풍요로운 상태를 생각하고 그것을 느끼고 마치 지금 현재 일어난 것처럼 그 상태를 경험할 때 핵심은 내가 그 거의 무한한 장의 제로의 상태에 가까울 때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내가 그리는 밑그림에 채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려내는 것들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게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먼저 정화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안에 온갖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순수한 장을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가리고 있는 것도 좀 치우자. 치우면은 순수한 장을 만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순수한 장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마음의 씨앗으로 심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은 거죠. 인내 전술과도 좀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좀 표면 의식부터 그냥 접근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씨앗들은 우리 집 텃밭이 있거든요. 저희 집 텃밭에 원하는 무언가를 수확하고자 해요. 방울토마토를 심어서 수확하고 싶고 아니면 바지를 심어서 수확을 하고 싶은데 이미 쑥이 점령한 상태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었던 것들, 우리는 그 쑥을 뽑아야 하는 거죠. 쑥을 뽑아야 바지를 심고 토마토가 심어서 자리를 잡고 안착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쑥을 먼저 제거하는 작업을 저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심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원래 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100번 쓰기, 외치기 이런 것들은 좀 그냥 토마토를 되게 많이 심는 거예요. 바지를 되게 많이 심는 거죠. 예, 좀 그런 것과 좀 비슷해요. 예. 그런데 핵심은요, 그런 아무리 100번 쓰기를 하고 외치기를 했는데 내 무의식적 마음 안에서 그 내가 얘기했었던 나는 자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외쳤을 때 그것에 내가 믿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아요. 네. 그래서 안전한 길은 일단 쑥을 좀 뽑고 그 다음에 토마토를 심고 했을 때 훨씬 더 잘 작동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현존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 현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존재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 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다 존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몸은 이곳에 있지만 똑같이 등산을 하지만 등산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대부분 쓸데없는 생각을 하죠.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의 생각에서 나오고 미래의 생각에 나와서 내 몸이 있는 이 지금 이 순간, 이곳에 나의 생각과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정신과 마음을 좀 정렬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현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현존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미래의 생각에서 나오죠. 즉 생각의 세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대부분 생각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남편 얘기도 했지만 매일 새로운 남편을 만납니다. 똑같이 먹는 밥이지만 매일 새로운 밥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등산의 예가 있었잖아요. 후자인 경우 몸이 가는 곳에 정신이 함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있어요. 감각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 등산을 하면서 다람쥐도 만나고 물도 만나고 새소리도 만나고 공기도 만나고 사람들의 깔깔거리는 소리도 만나고 심지어는 흙냄새도 만날 겁니다. 그 사람이 경험하는 산은 굉장히 다채롭고 풍요롭죠. 이것을 삶으로 확대한다면 나에게 친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될 거고 나는 끊임없이 뭔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사실 내가 봤더니 부족한 게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 또 내가 지금 상황에서 더 나은 건설적인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했을 때 이미 이 사람은 나는 계속 지원받고 있어 라는 굳건한 믿음과 의지,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것을 할 수 있죠. 그런 용기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결핍이라는 것은 지금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에 저항하는 거고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과거에 집착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결핍의 생각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차가 있으면 지금 제가 거의 차를 다 마셨거든요. 그럼 차를 다 마신 이 상황이 저한테는 풍요로운 상황인 것입니다. 아까 전에는 차가 가득 찼어요. 아까와 지금 비교하면 이거는 비어버린 게 되어버린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비어있는 잔을 만나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결핍의 생각은 과거에 집착하는 생각입니다. 풍요의 생각은 지금 이 순간에 풍요로움을 만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생겨나는 생각인 거죠. 네, 좀 더 건설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되게 쉬운 예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되게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지금 있는 것을 보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늘 뭔가 감사할 것이 없고 늘 부족하고 늘 사랑받지 못하고 늘 뭔가가 이렇게 계속 부족하다는 느낌들을 갖는 거죠. 근데 풍요로운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만족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생성되는 건설적인 생각들이 다 풍요로운 생각들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 풍요로움을 보면 부족하다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요. 있는 그대로 완전하죠. 완벽하죠. 되게 심플한 차이입니다. 네, 과거에서 나와야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영토로 옮겨야 돼. 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핍의 동네에서 풍요의 동네로 이사를 해야 돼요. 이사를. 그래서 과거에서 나와야 되는 게 핵심인데 과거에서 나오는 게 쉽지가 않죠. 대부분은 왜냐하면 과거에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서 나오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정말 쉬운 방법인데요.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의 호흡을 알아차리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몇 번의 호흡만 알아차려 보세요. 그러면 아까 했었던 그 걱정이 다 어디로 갔지?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물론 아주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들을 계속 늘려가다 보면 이제 나는 새로운 습관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 속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계속 돌아오는 연습들을 계속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무게중심이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현재의 발을 딛게 되고 여기서 정말 건설적인 무언가를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쉬운 것은 그냥 하나의 호흡을 통해서 생각에서 나오라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가장 쉬운 팁이라고 볼 수 있죠.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죠. 이거는 시작은 일단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확대되어 가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이해가 찾아오냐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더 확장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분리감에서 연결감으로 이제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와 전체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더 나아가면 저 사람이 사실은 또 다른 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말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정말 더불어서 사는 길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아까 질문을 주셨던 것들을 보면 사실은 그게 자기만 위하는 삶 아닌가요?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떻게 뭔가를 더 하고 사회 속에서 내가 뭔가를 더 이렇게 뽐내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고 나만 잘나고 나만 빛나고 뭔가 나만 쟁취하기 위한 그게 진짜 자기만을 위한 삶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죠.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예요. 원래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단 한 번도 가치가 없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그랬듯 내가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노력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인가요? 내가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래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 가치 없다라고 내가 느끼고 있네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허용하고 좀 사랑으로 안아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뭐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과거에 저는 그랬어요. 가치 없음을 느끼는 이것을 견디기 힘들어서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뭔가 무가치함을 느꼈을 때 저를 더 비난하고 질책하고 그러면서 뭔가 더 획득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계속 공허함만 커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바꾼 거죠.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햇볕 정책을 쓴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그거 자체로 부족한 모습 자체로 못난 모습 자체로 괜찮다라고 인정하고 허용하고 사랑했는데 놀랍게도 뭐냐면 그건 사실은 우리의 생각에 불과하거든요.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안아준 그 빛 속에 우리의 왜곡된 생각들이 녹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진실을 가리고 있었던 먹구름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면서 자기 사랑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획득되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자기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 내가 무가치하다라고 느낄 때 그 무가치한 자신을 더 많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하지 말고 그래 내가 좀 그랬구나 애썼네 사느라고 고생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조금 더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면 재미있게도 그 안에서 그것을 딛고설 힘이 생겨나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에너지 법칙과도 같은 건데요. 만트라 같은 걸 좀 해보시기를 추천해요. 만트라는 좀 수행적 용어이고 요가적 용어이기는 한데 뭐 진언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은 힘이 있어요. 말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말은 진동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처음부터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에 어떤 저항감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괜찮아 라는 단어를 좀 써본다던가
그럴 수 있지라는 단어를 써본다던가,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다라는 어떤 작은 습관들을 들여본다던가, 그렇게 하면 자기를 인정하고 허용하는 작업과 더불어 이 말이 나의 에너지장을 좀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 어둠의 늪에서 빛으로 좀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더 이렇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빛을 받아서 나는 용기를 얻고 어두운 것들을 보듬으면서 녹아나기 시작하고 해서 좀 이렇게 이사를 할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은요, 책의 마지막 챕터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제 책의 결론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결론이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은 행복한 삶에 대한 좀 그림을 버리는 게 좋습니다. 행복이라는 건 사건이나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거듭 얘기했었던 우리의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뭐 집이 몇평 있으면 행복할 거야? 아이가 학교를 가면, 아이가 어떤 대학에 가면 행복할 거야? 혹은 뭐내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내가 뭐 어떤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그건 다 상황과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는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그 상태가 내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행복은 자기 사랑과 더불어 원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그 생각들을 점검하고 그것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보는 겁니다. 네. 막다 놓으라고 하면 저항감이 일어날 것 같은데 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좀 느슨하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놀랍게도 그거 아니고서도 행복할 거리가 되게 많아진다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잘 들여다보면 예기치도 못하게 맛있는 떡볶이 집에 들렀을 때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오랜만에 지금 도시 나들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쪽 가산 디지털 단지 여기서부터 걸어오느라고 너무너무 더웠어요. 너무너무 덥고 목이 말라가지고. 편의점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물한 통을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다 마셨어요. 야,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예. 그 일상의 소소한 행복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들이 나의 장 안으로 들어와서 빛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결론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며 느슨하게 가져보는 것, 그리고 약간의 호흡을 자각하고, 긴장을 풀고, 생각 밖의 영역으로 조금 나와보는 것. 그리고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감사한다, 사랑한다, 고맙다, 라는 이야기들. 아, 행복해. 이런 단어들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의 삶 전체를 좀 에워싸는 것이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면 진짜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럼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미래를 그리고 스케치를 하면서 뭔가 건설적인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인간의 전 재능이라고 봐요. 재능이라고 볼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내 마음 안에 결핍감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목표를 세우면 이건 사상 누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반석 위에 목표를 세우면 정말 견고한 집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언제든 세우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다만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고 감사한 것들을 찾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생각에서 잠시 나와서 잠시 여유를 주고 지금 이 순간의 풍요로움을 만끽하면서 이두 가지를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멋진 질문인데요. 이게 참 미묘한데요. 우리가 계속 집착하는 삶을 달려왔잖아요. 사실은 집착하고 혐오하는 것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살아오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끊임없이 집착하고, 내가 싫은 것은 끊임없이 혐오하면서 이둘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내려놓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중도의 삶이에요. 원하는 것을 그려요.
얼마든지 그리고 우리는 상상하고 행복해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또 나의 상태들을 풍요롭게 만드니까요. 그러나 그 결과를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 뭐 1년 뒤에 어떤 프로젝트를 플랜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잘 되기 위해서 하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것들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집착하면 뭐냐면 지금 현재 나에게 밀어닥친 상황을 굉장히 부정하게 되죠. 그게 천재지변에 무슨 이슈가 있어가지고 안될 거라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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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계속 부정하면서 계속 그것에 더 집착하고 매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되 결과는 내 몫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결과는 내 몫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전 우주적인 협조가 필요해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이차 하나가 제 손에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요인들이 여기에 작용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단순히 내가 차를 사서 차를 탄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멋진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성장 읽기잖아요. 얼마나 자신의 진정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이들이 이곳에 모여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성장을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장하지 못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정한 성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한계들을 비난하고 어떤 비판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수용해 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밑바탕은 늘 사랑받고 있고, 늘 지원받고 있고, 늘 풍요로움 속에 있다라는 것들을 아주 작은 순간만이라도 기억하시고, 그것 안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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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 올려서 정말 행복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장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